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한전 기술입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들이 그제 제 기억에는 급등을 했습니다. 한전 기술도 그때 상한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또 10%가 올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참 이거 원전주를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재료는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네. 폴란드 원전 2차 수주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어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자, 폴란드에서 수주를 해봤자 그 지분이 우리나라가 49%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과연 여기서 얼마나 남길 수 있겠느냐. 아... 아랍에미레이트,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밀어냈고 결국 거기서 약간 좀 수익이 잘 나오지 않는 것들에 어떤 노이즈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안 좋은 뉴스 갑자기 확 퍼지면서 밀렸습니다만은 자 결국은 이게 방산도 그렇고요. 원전도 그렇고 수주를 재료로 가지고 와서 가는 테마 섹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첫째 좀 반대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밀렸을 때 그걸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밀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팔고. 그런 전략이 수주를 어떤 재료로 삼는 어떤 그런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네. 일단은 안 좋은 뭐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섹터였던 뭐 손익분기점 이런 등 여러 가지 수익성에 대한 노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나올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폴란드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우디도 있습니다. 사우디도 2기 약 1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 체코 역시도 상당히 좀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결국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사우디도 있고요. 체코도 있고 이런 추가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는 와중에 여러분들 원전에 대해서는 굳이 버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우상향하는 어떤 그림으로 보시되 다만 매매 기술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